자, 뭐 이 텀블러가 오네요. 어, 꽤 큰 텀블러가 오는데. 그리고 뭐 포스터 두 개 이렇게 왔고. 피자 알볼로와 함께 플라이. 아, 이게 그냥 뭐야 이거? 전단지를 이렇게 줘 가지고 구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무슨 찌라시를 이렇게 주네. 뭔가 이제 알볼로에서 시켜 먹었다는 흔적. 이것도 두 개 주네요. 원신 피자가 떴다. 피자 알볼로와 함께 플라이. 이것도 이제 보관하는 사람 있겠지. 그리고 이제 그 주차별로 이 굿즈를 바꾼다는 거에서 참 장사 제대로 한다라는 딱 생각 들긴 하네요. 바바라 텀블러인 것 같은데. 내주 피자를 시켜 먹게 만드는 플라스틱 빨대에다가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빨대 스토퍼인 것 같은데. 이것도 원신에 나온 친구인가요? 아,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게, 요새 막 피자 시키고 뭐 이럴 때 이 콜라가 알아서 안 따라오니까 맨날 까먹네. 옛날에 이 피자만 시켜도 막 콜라가 따라오고 막 이랬는데. 이거 똑같은 거고. 근데 약간 뭔가 플라스틱 같은 게 재질 같은 게 좀 뭔가 좀 싼마이한 느낌이 있긴 해요. 싼마이한 느낌의 그런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뭐 키링 들어있겠죠. 제품명 원신 바이 피자 알블로 콜라보 아크릴 키링. 봐봐라. 아, 봐봐라고. 이게 봐봐, 봐봐라고 했잖아 내가. 봐봐라. 야, 근데 전부 다 저걸로 했네. 이 소스도, 이 소스도 전부 다 원신으로 이렇게 하고, 뭔가 딱 진심인 느낌. 내 생각에 이 알볼로가 삘 받은 것 같대. 프랭크버거 나가는 거 보고, 아, 요거 절대 좌시할 수 없다. 이거는 기회다. 이러면서 이제 딱 그, 본 것 같아. 적당히 하면 안 된다. 가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. 이게 피자 알볼로랑 맞춘다고 약간 파란색 캐릭터로 이렇게 맞춘 건가? 뭔가 파란색 느낌 나는 캐릭터로. 오호. 아, 피자 스토퍼는 원신 안 써있는데? 아, 여긴 써있네. 야, 이거 진심이네. 완전 리얼로 다 진심이네. 피자 세이버가 원신 세이버야. 원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피자 세이버까지 이제 여기까지 굿즈로. 아니, 이게 뭐 그냥 스티커 같은 거나 붙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금형을 파가지고 원신 양각 로고로 피자 세이버를 만들었어요. 졸라 진심이야. 금형까지. 나는 이거 동그란 거에다 그냥 스티커 붙어있을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금형을 파가지고 이걸 찍어냈어. 요거는 페이몬 비상식량. 페이몬하고 이게 뭔 상관인지 모르죠. 여기 지금 페이몬이 곤죽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? 페이몬 알을 이렇게 넣은 건가? 바바라가 매운 거고 진은 버섯 피자 이렇게. 아, 진 특수 요리가 또 버섯이야. 아, 그런 설정도 이제 그 꼼꼼히 다 챙긴 거야. 자, 일단은 진 피자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나는 이 근데 이 알볼로에 그냥 뭔가 이 건강에 좋을 것 같이 이렇게 해놓은 이 도우가 싫었어. 나는 솔직히 그냥 난 흰 밀가루 들어간 도우가 최고인데 약간 그 오구 쌀피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. 질기진 않네. 버섯 향이 되게 좋은데? 맛있는데? 알볼로는 그래도 다른 피자집보다 싸지 않나? 레귤러 사이즈인데 35,000원이에요 싸진 않은 것 같아요. 싼 피자는 아닌 것 같고. 이게 원신 콜라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. 자, 그리고 바바라 피자. 이 바바라 피자는 저걸로 했어요. 슈크림 치즈 골드 그 크러스트로 했거든. 이게 무슨 맛인지 정말 궁금합니다. 피자 테두리에 슈크림을 넣었다? 상상하지 못한 조합. 팥도 있었는데 팥까지는 제대로 못하겠고 솔직히. 오, 근데 좀 지금 살짝 소스를 맛봤는데 소스가 상당히 센데?
되게 달달한 매운 소스가 뿌려져 있네. 근데 이 매운맛 약간 익숙한 게 뭐냐면 냉동피자 달달 소스 그 맛인데, 요건 내 취향은 아닌 듯. 난 짭짤한 매운맛이 좋은데 달달하게 매운 게 별로긴 해 솔직히. 이거 슈크림 먹어보겠습니다. 슈크림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아까 누가 말한 대로 그냥 치즈볼 같아요. 테두리에 치즈볼 들은 것 같아. 테두리를 치즈볼로 만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? 크림치즈인데 슈크림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덜 꾸덕한 크림치즈. 버거킹 치즈 뭐 제가 안 먹어서. 그냥 되게 생크림 같은 치즈볼이에요. 뻑뻑함이 거의 없이 그냥 고구마 같더라고. 저 치즈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. 처음에는 안에 모짜렐라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씹었다가 에이 뭐야 왜 달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당해가지고. 근데 모짜렐라 들어도 그렇게 짭짤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이 진피자가 더 맛있네요. 더 취향에 맞는. 버섯 향이 되게 향긋하게 나는데. 아 콘치즈네. 파스타일 줄 알았는데 횟집 스키다시 콘치즈에다가 치즈볼 얹은 것 같아요. 뭐 맛은 횟집 스키다시 맛. 응? 여기 올라간 치즈볼이 반쪽이야.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개 들은 거고. 이게 13,000원인가 그랬는데 이 구성에 13,000원이면 약간은 DLC로 약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. 굿즈값이라고 생각해야겠지. 애초에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.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이게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뭐 이 콘치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 4-5일쯤 먹으면 먼저 뽑는 거지고. 우리 집에 보내줘? 왜 왜? 내가 먹을 건데 왜 보내줘?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